네. 네. 니. 노. 나. 네. 마이크 체크. 1, 2.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 나인. 오늘은 또 어떤 컨텐츠로 찾아왔느냐? 저의 게임하는 모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임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롤, 서든어택,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랑 뭔가 비슷할 것 같아서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이렇게 결제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이름하여 정나인의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빠밤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찾으면은 끝이 나는 그런 목표로 갈 거고요. 그렇다면 바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야, 이거 저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해보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새로 만들기 해서 새 월드를 한번 만들어 줍니다. 이름은 Only One of World, 하나뿐인 월드란 뜻이죠. 난이도는 쉬움으로 가고요. 맵 시작이 뭘까? 하여튼 켜보도록 하고, 보너스 상자는 재미를 위해서 빼놓도록 할게요. 자포벽이 켜놓고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들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눈이 있는 걸 보니까 눈월드인 것 같아요. 오, 눈 밟는 소리까지 잘 제어도 돼 있고요. 일단 요 닭을 잡아야 돼. 닭고기 나왔죠? 그리고 오, 나무 캐는 소리가 되게 좋네요. 이 나무 캐기 ASMR 해도 되죠? 마인크래프트 이 소리가 되게 찰진 것 같아요. 아이템 먹는 소리. 오케이. 저기 닭이 있으니까 닭을 한 마리 또 잡고. 이게 큰 거 같다. 일로와. 닭가슴 소리인가? 이렇게 있는 나무를 또 캐줍니다. 요거는 넘어진 나무를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요걸로 다시 아까처럼 만들어줍니다. 작업대 하나 작업대 넣고 나뭇가지 만들어주고요. 그다음 곡괭이, 나무 도끼, 칼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줍니다. 자, 나무 도끼 이렇게 있는 김에 나무를 좀 많이 캐버릴게요. 꽃들도 되게 많고, 여기는 바로 계절이 바뀌는 것 같은 겨울 옆에 봄. 총 뭐지? 뭔가 얼음성 같은 게 있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새로운 모드들이 하도 많이 추가가 돼서 뭔가 있어 보이는데. 오! 얼음이 없구나. 딱히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얼음 구조물인가 봐요. 요런 것들이 뭔가 철광석이나 석탄들이 많이 발견되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밖에 나올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나무는 충분히 캐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나무 몇 개 캤어? 아,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석탄 있죠, 여러분? 우선 뭐가 중요하냐? 다이빙. 아! 점프가 안 됐어. 점프해서 물에 빠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섭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이 폰으로 하니까 이게 확실히 터치가 잘 안 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우선은 여기 석탄 다 캤으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일단은 돌곡괭이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돌곡괭이를 빨리 만들어서 지금 캐는 속도가 현저히 느리니까. 자, 나무곡괭이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 친구는 다시 반환해 갈게요. 이 친구 아주 소중한 친구입니다. 먹었고 지금 이 어둑어둑한 걸로 봐서는 밤이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기운이 오죠 이거? 딱 무슨 기운이냐? 다이아몬드의 기운. 그 다음 내려갑시다. 물은 제 이동에 걸거치기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제가 게임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오! 이 나만 들리는 소린가 이거? 오, 무시라. 벌써부터 이게 이 동굴에 들어간다는 거를, 이 동굴이 이 쉬운 곳이 아니라는 거를 저에게 알려주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났고요. 저는 그 소리를 뒤로 하고. 오, 석탄을 캐줍니다. 이게 마인크래프트가 되게 무서운 게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공포 게임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뭘까? 일단 지도를 한번 봅니다. 오케이, 봐도 몰라. 뭘까 얘가? 처음 보는 친구예요. 아, 팥꽃. 자, 들어도 모르죠. 일단은 석탄을 캐줍니다. 어? 뭐야? 어? 이거 좀비 소리야. 어? 왼쪽이야. 어? 어, 이 되게 무섭다. 이 소리 낮춰야 될 것 같아. 소리인데. 일단 여러분 엄청난 발견, 철광석을 일단 발견했고요. 철광석을 발견하면 좋은 점, 철곡괭이와 철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 제 작업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는 소리겠죠. 우선은 이 좀비 소리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만나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 되게 공포심을 유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 와, 이 철광석이 많이 발견되죠 이제. 우선 갑옷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좀비 소리 자꾸 나네요, 무섭게. 일단 캔다. 왔어 왔어! 저 친구는 피해줘야 돼요.